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촌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떼레노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국내 미슐랭 스타에 등재된 유일한 스페니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사회적인 기업 오요리 코리아에서 운영 중입니다. 신승환 셰프의 시드니와 스페인 바스크 등 세계 곳곳 다양한 경험을 음식에 담은 떼레노는 스페인어로 땅, 대지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름처럼 자연의 맛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옥상 정원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직접 채소와 허브를 재배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평일 런치로 예약 후 방문하였고 런치 코스에서 메인으로는 이베리코를 선택해 주문했습니다. 귀여운 사과 모양의 첫 번째 음식은 얼마 전에 도사에서 먹은 디저트가 떠오르는 비주얼입니다. 푸아그라 파테 겉면에 뿌려진 카카오 가루 때문인지 마치 부드러운 티라미슈를 먹는 것 같으면서 푸아그라의 깊은 고소함이 끝맛에 퍼집니다. 아래로는 페트로 와인에 절여 잼과 같은 텍스처에 사과와 피칸이 살포시 깔려 있었는데 말돈 소금까지 더해지면서 단짠단짠으로 미각을 깨워줍니다. 버터를 발라먹는 것처럼 빵과 함께 즐기니 아주 쫀쫀한 식감으로 기분 좋은 만족감을 안겨줘 다음 음식을 기대하게 만드는 메뉴였습니다. 아래에는 샬롯과 와인으로 만든 소스입니다. 그 위에 관자, 그 옆에는 컬리플라워를 준비해주셨고요. 겉에 있는 건 타피오카 펄을 이용해서 만든 산호칩입니다. 바닷가가 연상되는 플레이팅과 함께 타피오카 펄을 이용해 만든 산호칩의 비주얼이 흥미로웠는데요. 보들보들하면서 찰진 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살짝 달큰하면서 풍미가 퍼지는 샬롯 소스와 다양한 크기로 담겨있던 컬리플라워의 본연의 맛 그리고 제각기 다채로운 식감들이 잘 어우러지는 메뉴였습니다. 가운데는 락터네사 소스를 뿌려드렸습니다. 겉에는 홍합과 딱새우 준비해드렸고요. 겉에 있는 먹물티를 푸셔서 곁들여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앞서 먹은 관자보다 좀 더 응집된 식감인 딱새우의 풍미는 진득한 먹물크림과 따뜻하게 입안을 채웁니다. 홍합 덕분에 바다향이 더해지면서 락토네사 소스와 튀일이 전체적인 간을 새콤 짭짤하게 맞춰주는데요. 콩순에서 향긋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먹물을 머금었음에도 고시이카리 쌀 아래 식감이 살아있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메인 디쉬를 먹기 전에 생강과 배로 만든 클렌저가 나옵니다. 시원한 맛으로 먹었던 클렌저는 생각보다 생강 맛은 강하지 않았지만 아래에 깔린 오트밀 크럼블이 개인적으로 살짝 텁텁했습니다. 두조가 있는 게 이베리코의 등심입니다. 그 옆에 한조가 있는 건 판체타라고 하는 연장한 돼지고기 있고요. 위에 돼지감자 퓨레에 샬롯과 버섯을 곁들여서 찍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셰프님의 추천 굽기로 요청한 이베리코는 위쪽으로 페리고르도 소스가 뿌려져 나왔고 옆쪽으로 뒥셀 소스가 담겨 나옵니다. 고기만 먼저 먹어보니 이베리코의 진한 풍미와 함께 아주 촉촉했습니다. 예루살렘 아티초크 피레에 찍어 먹으니 특유의 견과향이 더해집니다. 돼지 감자칩은 단맛을 올려주었고 신선한 버섯즙이 느껴졌던 포르치니 버섯과 쌉싸름했던 모렐버섯 그리고 꾀꼬리 버섯의 작지만 강한 향으로 소스의 맛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베리코가 스페인의 돼지 품종인 만큼 스페니쉬 레스토랑에서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디저트로 올리브 오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올리브와 초콜릿 무스, 마스카포네 크림이 담겨 있었고 중앙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에 찍어 먹으니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올리브의 산미 그리고 부드러운 초콜릿 무스가 기대 이상으로 잘 어울렸고 끝맛이 풍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얼그레이 티와 함께 메뉴판에 없는 디저트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숲속에 있는 버섯처럼 아기자기하게 플레이팅이 된 디저트는 슈크림을 얼린 듯한 부드러운 크림에 카카오 클럼블을 곁들여 먹으면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부가 차분하면서 테이블 간격이 넓어 편안하게 식사하기 좋았고 신선한 식자재의 본연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 눈코입이 즐거운 식사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큰 곳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